안녕하세요, 김윤석입니다. 저는 여행을 갈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. 먼저 시각이에요. 얼마나 뷰가 좋은가, 인테리어는 좋은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. 제가 온 해마루 펜션 204호입니다. 어떠세요? 이게 뭐 동영상이 따로 조작을 한 게 아니고 이렇게 직접 보여드립니다. 사장님이 물어봤어요. 인테리어가 좀 희한한데. 그랬더니 이 조선업계 이 거제도 배를 설계하시는 분인데 직접 이 인테리어도 설계했답니다. 그리고 이 자재는 국산 자재가 거의 없이요. 거의 99% 수입 자재로만 인테리어를 하셨대요. 직접 수입해서 다 공사까지 하셔서 확실히 다른 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. 여기가 욕조입니다. 저는 이제 아침에 했는데요. 기가 막혀요. 그냥 가족끼리만 하니까 훨씬 위생적이고 좋죠. 다른 사람이 들어갔던 욕조가 아니라 우리 가족만이 할 수 있는 월풀 욕조를 만끽했고요. 저는 이 옆방에서 묵었는데 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. 여기 근데 물을 차면 이제 수영을 할 수 있죠. 풀빌라니까. 밖에 나가지 않아도 한겨울에도 수영을 할 수 있고요. 뷰가 끝내주죠. 이게 여기서 이렇게 바다를 보니까 집에 가기 싫습니다. 이렇게 욕조에 앉아서 바다를 보는 풍경, 신선도름이 따로 없겠죠? 또 여기서 고기를 직접 구워 먹을 수 있습니다. 저도 이제 어젯밤에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을 모시고서 고기를 구워 먹었는데요. 어쩜 이렇게 맛있는지. 이것도 난로도 있으니까 한겨울에 밖에 나가지 않고 바다를 보면서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습니다. 거의 그 식당에서 쓰는 후드가 있어서 연기가 다 빠져나가더라고요. 이것도 역시 수입산 바베큐 그릴 불이 4개나 되고요. 따로 여기서 라면이나 찌개를 끓여 먹을 수 있는 조리대도 있습니다. 여기 세면대도 따로 마련돼 있고요. 탐납니다. 고기가 너무 맛있어서 물어봤더니 워낙 좋은 고기를 구하신대요. 그래서 따로 고기 사오지 마세요. 여기서 그냥 주문하시면 됩니다. 또 지금 4명이서 먹을 때는 이렇게 넓게 쓰지만 둘이 먹을 때는 좁잖아요. 그러면 이렇게 테이블이 들어갑니다. 이렇게 들어가요. 저쪽도 마찬가지로 들어가요. 그래서 슬림하게 쓸 수 있고 여기는 또 스톤으로 되어 있고요. 다시 손님이 많으면 나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테이블. 인테리어도 정말 좋고요. 자, 시각적인 거 만족하셨습니까? 그 다음 보는 곳이 이제 미각이죠. 저녁 때 바베큐 파티, 호텔, 뭐 인류 레스토랑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. 여기 셰프분이 정성스럽게 최고급 육질의 고기를 제공하고요. 뭐 새우라든가 이런 부분도 바로 올릴 수 있게 마련되어 있어서 그냥 신선도름이 따로 없었습니다. 전 장모님 장인어른한테 점수 굉장히 많이 땄어요. 또 아침에 여기 묵으시면 무조건 조식을 줍니다. 서비스로 드리는 거예요. 호텔 조식, 부럽지 않은 게 아니라 저리 가야 합니다.